예, 다음은 우먼즈 피지크 여성 선수들을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 우먼즈 피지크 첫 번째 이세윤 선수 나오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지혜 선수 나오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복인 선수 총 3명의 선수가 우먼즈 피지크 부분 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3명의 우먼즈 피지크 선수들을 모셔봤습니다. 지금 몬스터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 익숙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언제 프로를 따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복임 선수부터 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8년도 머슬 콘테스트에서 아일랜드에서 프로를 땄습니다. 네, 박복임 선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숀 노든 클래식에서 프로 카드를 딴 이지혜 선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아마추어 홍콩에서 프로 카드를 딴 이세윤 선수입니다. 이세윤 선수가 이제 2017년도에 프로 카드를 따겠고 그리고 박복임 선수, 이지혜 선수가 2018년도에 프로를 획득을 했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생소할 거예요. 우먼즈 피지크라는 종목이 이제 그동안은 이제 남자 맨즈 피지크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국내에서는 이번 프로쇼 우먼즈 피지크가 최초죠. 이번에 최초의 프로쇼입니다. 네. 우먼즈 피지크. 그래서 여기에서 또 1등을 하신 분은 또 올림피아로 바로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정말 오래 기다리셨겠네요. 그러면 프로를 따고 프로 경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우먼즈 피지크는 여기 두 분 박복임 선수와 이지혜 선수는 해외 프로쇼 경험도 있으신 선수들입니다. 예. 근데 이제 뭐 황철순 선수 뭐 그동안 공약 같은 거 많이 걸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우먼즈 피지크 국내 최초로 이런 열리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이번에는 공약 같은 거 없으십니까? 혹시 비행기 티켓을 한다든지 예, 뭐 이런 공약 같은 거 하라는 거잖아 지금. 뭐 이 새끼야?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세 분은 사실 이제 국내에 그동안 이 대회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최초로 올림피아 진출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기 대회인데 여기서 올림피아로 가시는 분에게는 제가 뭐 소정의 올림피아 행 비행기 티켓을 따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당연히 비즈니스 행 티켓 맞으시죠? 뭐라고? 당연히 비즈니스 행.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림피아의 첫 무대는 하나하나 다 거쳐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일반석이겠지만은 일반석으로 가셔서 탑 5에 드시면 내년에 자동 올림피아 진출권이 생기잖아요. 탑 5 안에 드시면 내년 비즈니스 티켓을 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몬스터짐 영상에 꼭 박제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 편집 없이 박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내가 왜 고마워? 자, 한 분 한 분 그러면은 이제 대회를 준비하는 각오를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처음 우리 이세윤 선수 프로 데뷔전을 하시는 이세윤 선수. 네, 이세윤 선수부터. 네,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한 지금 몸을 만든 지 한 5년 정도 되는데요. 네. 그냥 후회 없이 그냥 좋은 몸 제 최선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경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네. 네. 이 두 분과 이제 또 경쟁을 하시는데 혹시 이제 사전에 이제 뭐 통성명이나 하신 적은 있으세요? 아, 시합 때 몇 번 뵀고요. 그냥 언니들이에요? 네, 네. 언니들이라도 네. 어차피 이제 무대는 이제 동등한 곳이거든요. 좀 이런 데서는 좀 내가 준비한 만큼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돼요. 언니들 이번에 안 된다 이렇게 세게 가셔도 돼요.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대회 이제 올림피아로 갈 수 있는 직행 티켓이 걸려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선후배 안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기러 나오신 거 아닙니까 프로분들? 올림피아 네.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두 언니분들이 이제 또 이제 긴장을 하셔야 되는데 자 다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혜 선수.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운동을 좀 제일 적게 한 것 같고요. 좀 선배님들과 한 무대에서 아무래도 경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약간 무리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 또 저도 약간 새로 코치님을 만났고 또 그 코치님에 부응하면서 좀 더 몸을 좀 약간 이쁘게 바꿔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올림피아 꼭 가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 예상 순위는 대충 1등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말씀을 정리해드리자면은 이제 두 분이 운동은 더 많이 했지만 운동은 선배지만 이번에 무대는 내가 1등이다라고 네.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아, 좋습니다. 아, 또 이지혜 선수가 육군 소령으로 전역하셨습니다. 장교 선배님이십니다. 아, 차렷. 네? 차렷. 군대 안 갔다 왔네. 자, 다음 박보김 선수. 아, 저는 올라오실 때부터 포스가 또 남다르셨더라고요, 지금. 지금 또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대회에 항상 박보김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어요. 그 한국 보디빌딩 그 단체에서. 그래서 요번에 또 프로쇼를 나가시는데 각오 한마디 안 들을 수가 없죠. 사실 그 전에 대회는 이런 인터뷰 자리가 없었잖아요.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윤 선수하고는 대보 때 이제 미즈 올림피아로 한번 경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였죠, 그러면? 2012년도인가? 2012년도. 네, 그쯤 10년도인가? 김준호 선수님 빼고 다 다리 모아. 손이 이렇게 이쪽은 정말 오래되신 정말 이 운동 경력뿐만 아니라 제가 운동할 때도 항상 이제 이름이 늘 거론됐던 그런 여성 선수들이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재 선수하고는 이제 프레토리코에서 그때 이제 이재 선수는 피지컬로 뛰고 저는 이제 피규어로 뛰었었는데 작년에 예, 뉴욕 가서. 뉴욕 대회 뛰고 그다음 프레토리코 가서 피규어를 했거든요. 근데 거의 그분들 하시는 말씀들이 너는 피규어보다는 피지크 쪽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지들의 피드백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피지크를 이번에 처음 뛰는 건데 얘들아 미안해 내가 먼저 갈게. 아, 역시 센 언니답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같은 이제 대회를 뛰었지만 다른 종목을 뛰다가 이번에 같은 종목에서 경쟁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내심 기대가 됩니다 정말. 네. 아, 이렇게 해서 또 해외 경험이 또 가장 많으신 선수기도 하고요. 네. 해외 경험뿐만 아니라 국내 경험도 굉장히 많죠. 맞습니다. 네. 정말 그 미스터 코리아라는 그런 단체에서도 오래 활동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프로 경기로 이제 전향을 해서 이제 그 맞는 종목을 찾았는데 사실 지금 여성분들이 이제 프로 쇼를 나간다라고 하면은 좀 많은 분들이 정말 생소하고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은 저는 대한민국의 여성 그 보디빌딩이라든지 이런 피트니스가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남자 경기들도 세지만은 여자분들이 사실 올림피아에서 선전을 더 많이 하는 게 확실히 보여졌거든요. 이번에도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여자 선수분들 올림피아에 진출하셔서 어떤 선수가 진출하시던 간에 좋은 성적을 기록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끝으로 또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점점 추세가 뭐 남자 피지크든 여자 피지크든 몸이 이쁜 체형으로들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이들 지금 여성스럽게들도 많이 운동들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 선입견들이 일반인들이 별로 안 좋은 선입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선수 한 분 한 분은 다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하는 거니까 그 노력하는 거에만이라도 너무 박수를 많이 쳐주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뭐든지 그 분야에서 이제 최고의 경지에 오르면은 그 매니아들만 알아보는 그 특색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고가의 미술 작품을 보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로 뭐야 저거 발로 그려도 저거보다 다 내가 더 잘 그리겠다 하지만 그 분야의 깊이를 아는 사람들은 그게 왜 고가의 그림이자
그 작가의 어떤 정신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듯이 저희 같은 선수들은 딱 보게 되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했고 정말 인생을 이 보디빌딩에 갈아 넣은 사람이라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만 대중들은 아직 그 이해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보디빌딩도요, 대중들이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고 많이 이제 지켜다 보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 문제인 것 같고 여기 계신 선수분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더 깊게 들여다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대중들과 보디빌딩이 가까워지고 있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많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선수분들도 조금 예, 극복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세 분이야말로 대한민국 여자 머슬을 대중화시키는 초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활동과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먼즈 피지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